무한목걸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도 있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전체적인 가로, 세로, 치수만 가지고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14 곱하기 5.5로 했고 여기 이제 쭉 돌아가는 형태의 폭은 1.3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단 커브를 하나 그리죠. 커브를 하나 0에서 시작을 해서 점 한번 꽁 찍어주고 하나 둘 찍고 여기서는 근처점 그리고 여기서는 중간점. 네, 왜 이렇게 했죠? 네, 연속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세 개의 점이 직선상에 위치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점을 하나하나씩 옮기기가 싫을 때 아니면 이 형태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을 때 스케일을 씁니다. 원디로 눌러보죠. 요런 식으로. 자, 왜 띄워줬죠? 1.3mm가 쭉 지나갈 거니까 좀 띄워줘야죠. 처음부터 어떤 커브만 가지고 아, 여긴 1.3mm 띄워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막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이니까 1.3 나누기 2에서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 하나 더 그려주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전체적인 형태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파이프를 썼던 거죠. 파이프 히스토리기로 이렇게 하시고 지름은 1.3 이렇게. 그 다음 전체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러, 레코드 히스토리기로 가시고 그 다음 또 미러, 히스토리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이 파이프들을 잠궈주고 저는 필터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필터 쓸 거면 잠그실 필요 없이 여기서 필터, 커브, 뭐 컨트롤 포인트만 제어점만 켜놔도 될것 같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되지가 않죠. 하지만 필터가 익숙하지 않다면, 네. 이 커브를 점을 켠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점을 켠 상태에서 잠그면 점이 켜져 있는 건 잠기지 않습니다. 전 그런 걸 자주 쓰죠. 4.0에서도 필터가 있었나요? 기억이 갑자기 나질 않습니다. 잠시만요. 네, 확인하고 왔습니다. 4.0에 필터 같은 건 없군요. 그래서 저는 네, 필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네, 필터에 익숙해지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되게 예쁘게 모양이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양을 잡기 힘들 때또 보조선을 사용해 주죠.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홀을 하나 그려줍니다. 거기에 홀에 맞추면 작업이 좀더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미세한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뭐 그냥 뭐 이동을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자, 여기 옵션 안에 모델링 보조기는 미세 이동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고 키보드만 이용해서 저는 이 화살표키 이렇게 화살표키만 써도 이동이 되게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편합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보조선이 있으니까 맞추기가 더 편하군요.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고 아 됐다 싶으면 장인 걸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저는 단축키를 지정해 놨죠. 단축키 지정해서 뭐 이렇게 잠긴 걸 풀어도 되겠습니다. 제 파이프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네, 이 녀석을 간격 띄우기를 해야죠. 1.3mm만큼 물론 1.3mm 나누기 2겠죠. 얘는 일단 잠궈주고요. 일단 커브 간격 띄우기를 해봅니다. 커브 간격 띄우기를 하면 자 느슨하기라는 옵션 없고 허용 오차라는 옵션이 있죠.
자, 이렇게 두 개를 하나 복사해 볼까요? 얘를 한번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 놓고 얘를 간격 띄우기. 얘는 뭐 0.001로 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1000분의 1, 얘는 100분의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01. 물론 0은 안 써도 돼요. 그냥 0.01 해도 됩니다. 보여드리죠. 다시 이렇게 해서 허용오차 0.01, 0은 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간격 띄우기 한 결과물을 보면 점의 개수가 다르죠. 허용오차를 100분의 1할 거냐, 1000분의 1로 할 거냐, 그걸로 점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점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마냥 줄어들진 않습니다. 대신 허용오차에 맞춰서, 저의 지금 기준은 1000분의 1이죠. 저는 그냥 100분의 1도 했다가 1000분의 1도 했다가 그냥 그렇게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주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 그냥 100분의 1로 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1000분의 1은 좀 뭔가가 안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냥 100분의 1로 하세요. 자, 100분의 1로 하라는 건 여기서 바꿔주란 얘기가 아니라, 라이노 처음 탁 켰을 때새 파일 딱 누르면 나오는 게 뭔가요? 켜고 나서 새 파일 딱 누르면 작은 개체, 뭐큰 개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작은 개체 밀리미터, 그리고 뭐 작은 개체 뭐 피트, 작은 개체 미터, 막 그런 게써 있죠. 물론 저희가 쓰는 건 밀리미터고, 작은 개체 밀리미터가 1000분의 1이고 큰 개체 밀리미터가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큰 개체 밀리미터 선택하시면 자동적으로 허용오차는 100분의 1로 될 겁니다. 저는, 아, 큰 개체 밀리미터가 100분의 1. 저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작은 개체 밀리미터가 1000분의 1입니다. 만약에 다시 100분의 1로 바꿔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단위로 들어가서 0.01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뭐 굳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격 띄우기 얘기하다가 옵셋 커브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허용오차에 맞춰서 최대한 정확하게 간격 띄우기를 하다 보니 점의 개수가 많아진 겁니다. 느슨하게라는 옵션은, 얘는 뭐 정확하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점의 개수는 정확하게 유지해주마 라는 거기 때문에 형태는 점의 개수에 맞춰서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간격 띄우기 그냥 하니까 점이 많아졌죠. 그럼 못 쓰죠. 나중에 이제 로프트를 쓰든 뭘 쓰든 포인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쓸수 있었던 게 돌출을 해서, 이렇게 돌출을 해서 서피스를 간격 띄우기 합니다. 왜? 서피스 간격 띄우기는 느슨하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으로 할 거예요. 양쪽으로 1.3, 얜 중심선이었으니까 양쪽 느슨하게 확인 다 하시고, 간격은 1.3 나누기 2, 아이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뭐 나누기 속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얜 지워주고 한번 간격 띄우기 한 커브랑, 그리고 간격 띄우기 한 서피스, 느슨하게 옵션을 적용한 서피스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하하, 허용오차는 다시 0.001 해주고,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죠. 사실 이만한 거라니까요. 여기가 5.5mm예요. 1대1로 보면 뭐 대충 이 정도가 되겠네요. 큰 차이가 아니죠. 만약에 여기 어떤 스톤 배열을 할 거라면 스톤 크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한 1, 여기선 난 1.1mm 스톤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전 1.3을 했으니까 1.2, 이렇게 조금 공간은 남아야 됩니다. 뭐딱 떨어지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딱 떨어지게 했다면 얘가 이제 뭐 발이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발이 뭐한 1.45 하겠습니다. 점사에서 이 발이 딱 여기에 닿으면 그다지 좋진 않아요. 나중에 이쪽 면막 줄로 밀거나 광을 낼때이 발도
같이 닳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적당히 밀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제 딱 맞는 건 피해줘요. 물론 딱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죠. 자, 어떤 스톤 베어를 할 거라면 그렇게 스톤에 맞춰서 간격을, 최소 간격이 아니면 어떤 기준이 정해지겠죠. 스톤에 맞춰서. 자, 일단 스톤은 안 할 거니까 여기서 커브를 추출하겠습니다. 당연히 커브는 점의 개수가 중간에 있던 커브와 똑같겠죠. 전 그걸 원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얘는 뭐 숨겨주죠. 그리고 얘를 미러를 했었죠. 왜 미러를 합니까? 얘가 점을 켜보면 이렇게 점 틀어져 있어요. 원래는 얘가 이 위로, 이 점 위로 이 직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좀 틀어져 있는 거죠. 물론 얘가 어떻게 뭐 잘 조절을 했다면, 운이 좋아서 이 중앙 커브를 예쁘게 잘 만들었다면 연속성이 보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가 생각한, 라이노가 생각하는 허용 오차는 지금 1000분의 1이죠. 그 1000분의 1에 뭐 맞게 1000분의 1 안쪽에 어떤 오차가 있다면 연속성이 맞다고 얘기는 하겠죠. 지원이라고 하죠. 그럼 뭐 좋았어. 너를 굳게 믿고 얘를 한번 미러를 해보죠. 미러를 하고, 자, 그 다음 얘네들을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결합. 자, 결합이 됐어요. 점을 켜보면 뭐 잘 된 것 같죠. 하지만 다 틀어져 있긴 할 겁니다. 여기도 틀어져 있죠. 근데 연속성은, 야, 네가 집 원이라고 했잖아 라고 굳게 믿고 작업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바크 커브 봤으니까 안쪽 커브도 연속성을 보겠습니다. 지 제로래요. 그렇네요. 뭐 그래도 한번 해보죠. 제가 원했던 건 하나의 서피스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인피니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인피넛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 무한 모양으로 제가 이 안되는 영어로 하는 이유는 이미 뭐 아실테고, 아, 되게 발음에 민감합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압박이 좀 있어요. 뭐 제 나름의 은혜 갚기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F 발음을 한 달 정도인지 보름 정도인지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F 발음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공부를 못한 게 좀 있었죠. 아, 그냥 다 F인 줄 알았어요. F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F 하고 되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영어를 못하는 걸까? 왜 공부하라고 그럴 때 공부를 안 했을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혹시나 외국분들이 저에게 발음을 보고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폴리서피스가 됐죠? 점이 안 켜집니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잡아주는 거죠. 어떻게 잡죠? 얘가 만약에 서피스였다면, 좀 단축키로 직선 돌출한 거예요. 사실 머릿속에서는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아, 이 발음이 정확한 걸까?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로 해야 되나? 스트레이트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제 영상을 보고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서피스 맞춰줄 때는 매치를 하게 되죠. 매치 서피스를 합니다. 근데 좀 클릭하는 게 좀 귀찮아요. 딱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서 여기서 항상 서피스 평균화, 지금은 서피스 평균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변하면 안 되고 양쪽이 다 같이 변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서피스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시고, 커브일 경우에는 네, 클릭하기도 편해요. 대신 끝 근처를 클릭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 매치 커브 끝 근처 이렇게 당연히 평균화. 여기선 꼭 평균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지워버리고 얘를 원형별 할 겁니다. 왜 원형별 할까요? 이렇게 만나라고 원형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얘도 당연히 해줘야죠. 끝을 또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얘는 완전 무결한 연속성이 보장이 된 커브가 된 거죠. 얘네 커브 두 개, 아니 얘네 포인트 두 개, 얘네 포인트 두 개는 건드리면 안 돼요.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그리고 얘는 여기 점선이 있죠? 직선 하나 그려서 이 직선상으로는 움직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디로 움직일 수가 있죠? 위아래로, Z축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연속성은 깨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원형별 뭐 이렇게 해놓죠. 뭐 다 맞춘 건데 그 다음 미러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로프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합하죠. 좀 꺼림직하다 싶으면, 뭔가 로프트가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헷갈려 라고 했다면 여기를 살짝 들고 해도 되겠습니다. 결합. 그 다음 뭐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로프트 해도 돼요. 웬만하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전 영상에 보면 이걸 여러 번 클릭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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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점 켜고 같이 움직이라고 한 겁니다. 일단은 물론 뭐 그전 영상은 아마 이 반쪽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뭐 근데 그전 영상은 그전 영상이고요. 지금은 또 지금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높이 정해준 게 있다면 높이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0.535니까 0.1 정도만 더 들겠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어. 0.5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맞춰주죠. 적당하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뭐 여기까지 좀 들어주고 싶다 그랬다면 뭐 여기까지. 하지만 여기서 막 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 원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어떤 네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쫙 갔다가 다시 막 쫙 올라오고,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셀프입니다. 셀프.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최종 형태다 라고 했다면 직선 돌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정확히 발음하고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 요즘엔 참 인터넷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자사전 꼭 들고 다녔죠. 저는 이제 한참 자라나면서 전자사전 같은 게 생겼던 세대라 그전에는 다 일단 학교 딱 들어가면 영어사전 네, 들고 다니는 게 준비물이었죠. 요즘엔 이렇게 누르면 발음이 나옵니다. 익스트루드 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뭐 코리안 발음이 최고지 뭘. 저 발음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어찌됐든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군요. 이렇게 해서 네, 돌출해서 뭐 여기 막아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결합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네, 뭐 더 해봐야죠. 이게 커브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어. 아, 커브를 안 들어줬구나. 그럴 수도 있지. G
지워버리고 커브를 다시 추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쓸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브를 같이 들어줬던 거예요. 이렇게 다시 추출하면 되죠. 그리고 네. 얘를 이 상태에서 제가 왜 커브를 썼냐면 보조선으로 쓰려고 보조선 겸 뭐 로프탈 겸 뭐 해서 한 건데 이 자체를 돌출합니다. 직선 돌출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아이고 적당하게 내린 다음에 이 내린 걸 다시 다 잡고 점을 켜서 그리고 이 위에 점만 잡아서 당연히 드래그로 잡아야 되죠. 왜? 점 두 개가 뭉쳐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이쪽도 잡아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들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쉽게 편안하게 점을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편집을 해야겠죠. 이렇게 드래그로 잡아가면서 왜냐하면 이 안쪽 선이 좀 살아 있어야 변형할 때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런 모양을 원했기도 했죠 제가. 자 그리고 계속 이상한 점도 잡히고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왕 저는 이제 저런 결과물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서피스에 포인트만 켜고 커브는 내버려 둔 거죠. 이렇게 해주고 검볼 사용해서 아까랑 비슷하죠? 커브가 남아있고 대신 포인트를 만지기가 더 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 다시 또 요렇게 해주고 모양이 또 이게 뭐야 싶은 모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조로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만 이 정도 이 정도 맞춰보죠. 이렇게 해서 잘 잡아서 하면 굳이 네 원 여기 또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검볼 땡겨주기 귀찮으면 힘들다 원 뒤 쓰면 되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 얘도 살짝 만져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긴 어디 잡을 데가 없네 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중간점 있잖아요. 아이고 점을 정확하게 잡아야죠. 점만 하죠. 이상한 거 다 체크했더니 이상한 게 잡히고 이렇게 하면 왜 여긴 이렇고 여긴 이렇죠?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원을 그릴 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서 잠깐 확인을 해보죠. 얘를 밀어. 네, 정확한데. 원을 제가 잘못 그렸군요. 원, 두 점. 잡고, 시프트. 네,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보조선이 틀어지면 전체가 다 틀어지죠. 잘 그려야 됩니다. 보조선, 보조원, 네, 보조원을 맞춰주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이어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 네, 그렇습니다. 점이 몇 개 없죠. 제 욕심인 거죠. 자, 이렇게 뭔가 하려면 여기도 좀 만져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한번 만져볼까요? 뭐 이렇게 된 거? 말 게 뭐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스톤 별할 생각이 없으니까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적당하게 원 한번 치워볼까요? 뭐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적당하게 좀 맞춰주겠습니다. 같이 잡아줘야죠. 같이 잡아주고 검볼 끝에 이용해서 좀 잡아주고 다시 여기 잡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더 예뻐지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 다음 네 커브 얘를 살짝 띄어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고 로프트 하면 되겠습니다. 뭐 점액에서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예쁜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좋아. 그리고 뭐 커버 할일다 했으니까 셀렉트해서 커버 뭐 숨기거나 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뭐좀더 만질 수도 있겠죠. 뭐 한쪽만 더 내려가기도 할수 있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점이 안 켜졌네. 처음 켜시고. 근데 얘네만 좀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좀 맞춰주고 좀 얇게 뭐 올라가게 올라가면서 얇아지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점이 어디인지 안 보이면 이렇게 아니면 코스트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모양을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뭐더 했던 게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다 잡고 여기도 잡고 끝에 살짝 내려줄 수도 있죠. 또 거기에 맞춰서 얘도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줘야겠죠, 최대한. 그 다음, 다시 또 얘를 내려줘야죠. 살짝만. 이렇게 해서 쓱 올라가면서 평평하게 바뀌고. 뭐 이렇게 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잡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잘 될까? 구부리기가 있죠. 양쪽 뭐 구조 유지 예 대칭 예 요렇게 해서 구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다지 저는 뭐 별로입니다. 포인트를 움직여도 비슷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얘만 올려도 구부러진 느낌 나겠는데요. 좀 많이 만져줘야겠군요. 한번 구부러진 느낌 나게 해볼까요? 일단 전체 다 잡고. 좀 내려주고 그다음 얘만 살짝 올려줘 볼까요? 얘만 이렇게 별로입니다. 갑자기 이거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있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살짝 구부러진 척 하면 됐어. 라는 생각으로. 여기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아, 얘를 살짝 들어보죠. 얘를. 얘를 살짝 같이 들어줘야지 뭔가 좀 구부러진 느낌이 날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만지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예쁜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 다시.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직선 돌출 하겠습니다. 이 직선이 직선이 아닌 것 같다면 방향 지정해 주시고 적당하게 내립니다. 정해놓은 치수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 내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죠. 얘를 바로 뭐 로프트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합하고 네.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래를 평평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네. 점을 켜시고 아래점 하나씩 선택하고 U방향으로 자 이렇게 한 번에 점이 켜지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직컵을 해줬던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셋포인트 좌표 설정이죠. Z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네, 금속의 낭비가 엄청나게 심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량을 좀 줄이고 싶었다 한다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연골이 만들어야죠. 연골이 이렇게 뭐 대충 안쪽은 0.7 네, 하고 바깥쪽은 한 0.45 정도 하겠습니다. 돼 있네요. 엔터. 좀 빡빡하죠. 그러면 0.8 8에 0.4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샤프심이 0.5입니다. 두께감은 네, 좀 키우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어떤 두께감은 됐다 라고 하고 항상 여기 0.8 해줬죠. 0.8에 0.4 그거 아닙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평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얘가 좀 여기 면에 맞춰서 이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예 바닥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아예 위로도 안 붙이죠. 자 여기서 왜 위로 붙이면 안 될까요? 얘가 이렇게 빗면으로 이 어떻게 보면 평평하게 광을 내려면 랩이라는 걸 쓰죠. 랩핑? 뭐 랩판? 뭐 아무튼 뭐 랩을 합니다. 랩을 한다는 건 이런 이 경사져 있는 이 판판한 면을 광 내줄 때 판판하게 예쁘게 각 잡아서 광 낼 때 그걸 쓰게 되는데 이렇게 얘가 올라와 있으면 여길 광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피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께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두께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내립니다. 그리고 더 피해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좀 돌려야겠죠. 자 돌리고 싶은데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적당하게 보조선 하나 만들어주고 아니다 이 상태에서 좀 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C플레인에 눈 달려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네 맞춰줬습니다. 어? 딱 했더니 이 건볼이 또 마음에 안 들죠. 건볼은 네 여기 구성평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겠죠. 적당하게 맞춰서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하면 뭐 다시 뒤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저 그거 잘 안 써요. 얘 뭐 왼쪽 오른쪽 하면 초기화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이 개체에 잘 맞춰서 정리되고 있군요. 나야 땡큐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그게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뭐 0.8, 0.4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좀 갖다 넣으시고 뭐 대략 이 탑뷰에서 맞춰주고 돌립니다. 저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 점에서 수직 방향인 거죠. 적당히 거기에 맞춰주시고 내려주고 여기서 건볼은 계속 살아 있으니까 돌리면 되겠죠. 이게 더 편하군요. 자, 됐습니다. 너무 또 바닥에 붙이지 마세요. 여기 또 끝에 또 손질을 해요. 판판하게 나름 조금 근데 이게 또 갈려나가면 얘가 가늘어지죠. 얘가 가늘어진다는 건 여기 걸 체인이 튼튼하게 고정이 안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겠죠. 자, 뭐 대충 붙여주시고 뭐 대충은 아니지만 밀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광내기가 좀 불편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으셨다면 공면으로 바꿔줘야죠. 공면으로 바꿀 때는 잠깐 하나 둘 아 면이 세 개구나. 일단 여기 얘네들만 좀 잡아보죠. 뭐 그렇지 세 개 맞지. 좀 헷갈렸습니다. 이 알루미늄 마우스 패드를 샀더니 너무 쾌적하군요. 오른손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좀 보프레이 안 생기니까 아주 좋아요. 오래오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말이 나와서 좀 죄송스럽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주 쾌적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자, V방향 다 잡아주시고 무브 유브엔이죠. 유브엔 이동. 지금 뒷면이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N방향을 요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가야지 들게 되겠죠. 똑같은 높이를 들더라도 좁은 곳이 더 볼록 튀어나오게 되니까 좁은 곳을 먼저 봐주시고 취소하고 당연히 얘를 다 취소해야죠. 그 다음 네. 그 다음 점이 여기군요. 여기를 보면서 또다시 들어주고 원하는 만큼 뭐 이상하다 싶으면 뒤로 컨트롤 Z 하시면 되고 너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배열을 줄이시고 이렇게 잡아주고 아이 뭐 이 정도만 하죠. 살짝만 더 들죠. 자 이렇게 하고 취소 취소. 그 다음 여기가 제일 납작하네요. 그 다음 이렇게 네. 그 다음 얘네 취소 취소. 얘는 좀 옆으로 퍼질 필요가 있어요. 유방향이죠. 유방향 대칭 조금 조금만 넓혀주죠. 넓혀주고 다시 N방향으로 살짝 넓히면서 좀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걸 조금 나오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안쪽도 광 내려면 좀 깝깝할 수도 있는데 뭐 핸드피스로 잘 광 내면 되겠죠. 하지만 싫어 라고 했다면 얘도 볼록 튀어나오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는 튀어나오면 안 되죠. 여기 튀어나오면 안 되죠. 튀어나오게 할 곳만 튀어나오게 해야 되니까 잠궈주고 딴 애들 다 잠궜죠. 점이 안 보이네요. 그럴 수도 있지. 자, 그 전에 차수 바꿔야죠. 유방향 3, V방향 3 해주시고 제가 그냥 3, 3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V방향으로 가는데 다음 점 추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추가가 되죠. 다시 합니다. 얘는 이동이죠. 다음 점 이전점 여긴 다음 점 추가 이전점 추가입니다. 여길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봤더니 여긴 되는데 여긴 안 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 수동으로 합니다. 그나마 뭐 하나하나 잡는 것보단 편하니까 땡큐죠. 감사한 마음으로 UVN 이동을 합니다. 자, 관찰을 해가면서 N방향으로 들어주죠. 볼록 올라오죠. 이 정도면 됐죠. 그럼 광 내는데 약간의 수고만 드려도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너 파이프랑 별 다를 바가 없잖아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둥글둥글 여기만 평면 여긴 살짝 각이 있다가 사라지고 웃기는 모양이 됐군요. 여기는 네, 이렇게 평평하게 놔두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반대로 들어가기도 할수 있겠죠. 오목하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으시다면. 자, 이렇게 하고 결합. 뭐 얘는 다 끝났으니까 지우시고 로프트로 막으면 되겠죠. 뭐 투리엘로 해도 되겠지만 로프트가 편하니까 로프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 이렇게 하면 완성이죠.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차집합을 해줄 때라든지, 특히 뭐 여기 한번 차집합 해볼까요? 이거는 꼭 해야 될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톤도 배열해 보세요. 스톤 배열 알고 커터를 잘라보고 차집합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릅니다. 네, 차집합 잘 돼요. 오, 잘 되는데 잘만 되는구만. 왜 저는 이상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긴 차집합이 잘 될까요? 겹쳐져 있죠? 얘는 잘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꽉 놓기만 한 거죠. 그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집합 안 되죠. 이때 이제 멘붕이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초반에 왜 저게 안 될까, 왜 저게 안 될까 한참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전 물어볼 사람도 없었거든요. 처음에 독학으로 시작을 해서 독학으로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막 사장님 계실 때는 진짜 막 열심히 하는 척막 눈에 충혈될 정도로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면서 괜히 막 심오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합니다. 막 이게 안 돼서 전 일단 작업이 멈춘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막 하는 척하고 일단 퇴근하고 집에 가서 미친 듯이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이노 카페에도 글도 올려보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밤새도록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당연하다는 듯이 네, 완성된 파일을 들고 출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를 어떻게 하면 차집합이 될까요?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릅니다. 안 잘렸죠? 그렇다면 뭐 좋았어. 얘를 더 조각을 내죠. 얘를 잘라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건 방금 여기 선 하나만 했을 때안 잘린 건 원을 자를 때, 얘를 뭐 이렇게 얘로 잘릴까요? 아이고, 안 잘리죠? 이렇게 하면 잘리죠? 이렇게 하면 잘립니다. 이렇게 잘렸죠? 어떤 뭐 점으로 자른다고 치면 스플릿 해서 점 어느 한 점만 똥 하면 안 잘리죠. 두 점을 해야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잘렸죠. 하지만 얘가 돌출이 쭉 해서 서피스가 되었을 때 얘를 아이소컵으로 잘라보죠. 전환 이렇게 잘립니다. 하나만 해도 요딴 식으로 잘리게 되죠. 서피스는. 하지만 커브는 점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 지금도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만 했을 때안 잘렸고 두 개만 했을 때 잘리는 거. 두 개가 됐죠. 여기 굳이 막을 필요 없습니다. 막을 필요 없고 얘네만 잘 붙어 있으면 그냥 얘네는 덩어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죠. 이렇게. 자, 덩어리가 있을 때 어떤 돌출. 이 구를 다 잡아주고 있다면 바깥면과 바깥면이 만났을 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뭔가 자른 형태가 돼야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면 차집합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와 같습니다.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얘가. 그러면 다 잡고 두 개를 잡은 거랑 똑같게 되죠. 잡고 차집합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결합 확인하면 다 심플리 서피스. 그 다음 엣지 확인해도 아무 문제 없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집합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잘라도 상관이 없는 것, 잘라서 차집합 하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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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얘는 차집합이 한 번에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꼬여 있어서 겹쳐 있을 때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네, 이번 시간이 좀 45분 정도 걸렸는데 오래 걸렸네요. 이런저런 설명하다 보니까 이건 굳이 베이직 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편 두 번째로 영상 두 개로 이 무한 목걸이는 마무리를 할 거라서 그렇게 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드시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는 한 영상에 한 번만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영상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꼭꼭꼭 다 시청하시고 눌러주면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시고 주위에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과 같이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